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이 참죽나무, 우리 이제 죽나무라고 합니다. 포령에서는 이 죽나무하고 가죽나무하고 아직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자,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오늘은 딱 구분이, 글쎄요, 이게 과연 쉬울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심어놓은 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참죽나무 또는 죽나무, 저희 지역에서는 죽나무라고 합니다. 죽나무는 이제 멀구슬나무를 그 나뭇과 낙엽, 화력, 교목이죠. 예, 그래서 보령에서는 죽나무로 부르고 경상도에서는 특이하게 여기서 그 가죽나무, 개가죽나무를 가죽나무로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예,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다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표준 정식으로 이름이 돼 있는 것은 참죽나무로 돼 있어요. 참죽나무로 돼 있고, 개가죽 또는 가죽나무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경상도는 가죽나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게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죽, 이참 죽나무가 이 귀화식물인 거잘 아시잖아요. 그 신라 때 불교 전래와 함께 중국 스님이 가져왔다는 설이 있고요. 아마 저는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반면에 이제 또 충청도하고는 좀 확실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충청도 분들은 냄새가 좀 나잖아요. 이 특유의 향, 그것 때문에 장아찌 담을 때 여기는 데칩니다. 경상도는 소금물의 절이잖아요. 예, 요런 차이가 있는 거 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디에는 또 고려 시대에 스님이 또 이렇게 들여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크죠. 어쨌든 귀화식물이고요. 아, 우리가 그러면 이거와 비교되는, 우리가 헷갈리는 그 가죽나무 그랬죠. 이게 가죽나무는 표준 말입니다. 그래서 개가죽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 그 중에 개가죽이라고 하면 또 알아듣더라고요, 다. 예. 그래서 이거를 먹은 분들이 개가죽, 자, 여기 지금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잘라놨는데, 자, 어떤 게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좌측과 우측이 다른데, 언뜻 그냥 봐서는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합니다. 자, 뒷면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진짜 많이 헷갈려요. 예. 그리고 이 모양도 비슷해요. 약간 짝변인 것까지도 비슷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이제 가죽나무, 이 개, 그러니까 개가죽이라 할게요. 개가죽나무를 드시고 나서 구토를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지럼증까지 호소를 합니다.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드시고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효소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 몸의 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그 포엽, 깍지를 얘기하죠. 깍지가, 자, 이쪽은 참, 이게 우리 여기서는 죽나무라고 한다 했죠. 참죽나무. 표준말로 말씀드릴게요. 참죽나무의 깍지가 이렇게 좀 작아요. 작고 어두운 색깔입니다. 약간 진한 갈색, 약간 검은색이 섞여 있는 갈색. 반면에 개가죽나무는 이게 큽니다. 그리고 밝은 회갈색 또는 뭐 어떤 건 약간 노란색, 붉은색도 낀거 있고 다양하죠. 근데 분명히 큽니다. 이게 확실히 커요. 자, 그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끄트머리, 이거는 이게 개가죽나무가 이 짝수예요. 그리고 끝에가 마지막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순 이게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참죽나무는 이게 홀수입니다. 끄트머리 하나가 나와요.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여기를 아무리 열어봐도 이거보다 어린순을 먹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안 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어떤 건 홀수로도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거는 명확하진 않는데요.
어떤 건? 자, 그걸로는 그래서 또 아주 명확하게 구분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예. 뭐 짝수로 나왔다, 홀수로 나왔다. 짝수로 나온 경우가 이제 많은 것뿐인데, 이렇게 이게 짝수로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예, 가장 쉬운 건 요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샘점 잘 아시죠? 냄새나는 기부 쪽에, 그 뭐, 사마귀, 뭐, 돌기,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마귀 모양의 돌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고기를 이렇게 만져서 비벼보면은 확실히 그 역한 향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육안으로 구분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예. 아, 저희 동네 거는 정말 비슷한 것들은 그게 잘 구분이, 어떤 거는 구분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이게 점처럼 있거든요. 또안 보이는 건안 보입니다. 그게 있는 게 있어요. 자, 거기를 이렇게 비벼보면은 냄새가, 역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예, 구분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진짜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무 줄기 이 점, 반점도 그렇고요. 깍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요거를 이제 신초 지역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 자, 좌측이 참죽나무 순. 우측이 개가죽나무 순. 우리 이제 지역별로는 틀리지만 저희 보령에서는 이거는 가죽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나무 순, 가죽나무 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경상도는 이걸 가죽나무라고, 개가죽나무라고 하나요? 이렇게 또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죠. 예. 자, 또 정리를 해보면요, 깍지가 가장 구분하기가 좋다고 그랬죠. 자, 그걸 포엽이라고 그럽니다. 예, 포엽.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그입 모양 갖고는 사실 거의 어려운데, 이 바로 그점뭐 뭐라 그러죠? 예, 샘점. 예, 그거가 고 어쨌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입을 따서 비벼서 이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역한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샘점이 보이든 안 보이든 따서 그렇게 해도 구분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진짜 똑같죠? 이 우이 볼까요? 우이도 정말 비슷해요. 예. 이러니 구분이 안갈 수밖에 없죠. 색깔 갖고는 더욱더 힘듭니다. 왜냐면, 이 어떤 데는 이게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데가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진하게 잘안 나와요. 묵은 나무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예. 그것도 이거, 요런 정도 색상이 같으니 이거 뭐 구분하기 진짜 힘들죠. 자. 참죽나무와 개가죽나무 비교 구분법.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